대구 달성군 농공업의 한 창고. 불법 의료 폐기물이 창고 천장에 맞닿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. 폐기물 박스는 곳곳이 터져 있고 역한 약품 냄새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. 이번 역시 정부 전산망에는 이미 소각 처리가 된 것들입니다. 어림잡아 150톤 정도로 지금까지 발견된 불법 창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. 불법 의료 폐기물 창고가 발견된 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더 충격적인 건 감염 위험성이 훨씬 높은 창고 외부에까지 아무렇게나 적재했다는 겁니다. 창고와 비닐을 벗겨내자 수개월이 지난 의료 폐기물이 한가득입니다. 의료 폐기물은 외부와 격리된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격리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. 지 고양이 뭐 야생동물들이 들어가지고 이걸 물고 옮기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죠.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주민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. 보름 전부터 자고 있나 봐요. 술도 안 먹고 자는데 아침에 있나 뭐 있나. 비틀비틀 짓고 있나 해야 돼. 어지러워. 지금도 빙빙 돌아요. 고령군에서 두 차례 발견된 의료 폐기물을 합하면 지금까지 300톤이 훌쩍 넘습니다. 모두 고령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 처리를 마쳤다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. 아림 환경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컴퓨터하고 해갖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불법 의료 폐기물 창고를 방치한 거나 다름없는 환경당국. 주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